춘천의 여름이 다시 연극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완전체 모습으로 춘천 연극제가 시민들을 찾았습니다. 뮤지컬 갈라 콘서트로 2023 춘천 연극제 시작을 알렸는데요. 2023 춘천 연극제가 120일간의 연극 축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시작해 가을까지 무려 4개월 동안 봄내 극장을 비롯해 석사천 특산무대 등 춘천시 전역에서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올해 그 춘천 연극제는 웃음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웃어라 즐겨라 웃질데이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축제의 개막을 알리게 됩니다. 그 외에 춘천 전역 특설무대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공연을 포함하면 한 120여의 공연이 무대에 올려지게 됩니다. 특히 올해 춘천 연극제는 지역과 상생하며 축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만든 미완성의 예술품이 행사장에 전시됐습니다. 당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켜 나가게 됩니다. 볼거리 즐길 것도 많고 이렇게 어른들도 아이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나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춘천 연극제의 메인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코미디 경연작은 올해도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게 웃을 수 있고 재미와 감동, 의미 있는 웃음으로 무장한 연극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 연극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누가 제 다리를 잡는 거예요? 여기에 거리 공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책길 등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다채로운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봄날개 극장에서는 웃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신나고 해학적인 작품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즐겁게 가족들하고 나들이 다니시다가 석사천 공연을 보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이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안공간인 곳에서 살롱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그때는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공연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천 연극제 첫날 봄내극장 야외 무대에서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와 마술극 심청이 열렸습니다. 매년 연극제가 진행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해 운영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됐는데요. 오랜만에 축제다운 축제를 즐기게 됐습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장모님하고 아내랑 같이 왔는데 많이 더울 줄 알았는데 날씨도 바람도 불고 너무 선선하고 춘천 봄내 연극제 너무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먹을거리도 많고 풍성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120일간의 최고의 코미디 작품과 다양한 연극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춘천이 다시금 연극의 열기로 가득한데요. 2023 춘천 연극제 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